안녕하세요. 자, 지금 냉매 회수하고 있는데요. 여기 현장이 한 2주 전인가 설치했는데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하시다고 그래서 왔어요. 일단 압력은 정상이고 토출 온도도 잘 나옵니다. 그런데 실외기가 턱이 있어 갖고 요 실외기실에 가동하고 한 30분, 40분 지나면 여기가 이제 찜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. 저희가 그냥 밑으로 밀어 넣어보려고 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. 배관이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손상될까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회수하려고 회수 모드 돌려놓은 거예요. 실외기 돌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운전 한 다음에 펌프 다운 할 겁니다. 펌프 다운 해서 실외기 쪽 배관 연결 다 풀어내고 밑에 앵글 깔 거예요. 이게 여러분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되게 시원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이후부터는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뜨거운 바람이 안 나가고 이 앞에 턱이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시원한 거죠. 여기 문탁 닫아놓고 있으면 이 안이 뜨거워져서. 네, 서비스 기사님도 오셔서 그냥 정상이라고 그러고 가시고, 설치 기사님도 오셔서 정상이라고 그러고 가시고, 냉매량만 조절을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가셨대요. 아마 가동하고 한 10분, 20분 정도니까 그때는 이상이 없었겠죠. 근데 계속 켜놓고 있으면 그렇게 뜨거워져서 실외기가 열이 받고 그걸로 인해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뭐 아무튼 펌프 다운 할 겁니다. 펌프 다운하고 배관 풀어서 올려야죠 이제. 여기 아주 뜨거운 바람이 잘 나와요. 에어컨이 잘 돌아가니까. 이런 일이 또 있네요. 아 여러분 제발 이거 뚜껑을 아예 그냥 가위로 잘라버렸어. 이 구멍으로 빼기 귀찮으니까. 실외기 전원은 여기 있고, 이렇게 해놨네요. 여기를 같이 싸놓으셨더라고요. 제가 그냥 올려보려고 얘네가 묶여있으면 힘드니까 풀어놨는데, 와, 이거 뭐. 먼저 있던 배관에다가, 용접해갖고 설치한 것 같아요. 이 누설은 없나 보다. 스마트링크라 뭐 누설은 거의 없겠죠. 아휴, 뜨겁네요. 메리빼간인데 꽤 빨리 잡히네요. 빨리 안 잡힐까봐 코어를 그냥 탈착을 해버렸거든요. 아, 이 고민이에요. 이거를 다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.